사실 저는 틴트 추천을 그렇게 하는 편이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왜 이 틴트를 가져왔냐면 다 촌스럽고 쨍한 색감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나왔습니다, 여러분. MLBB 컬러로 나온 워터 틴트거든요. 안녕, 뮤들 재미보입니다. 커피 좀 한 잔 마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얼죽아입니다, 여러분. 뮤들은 혹시 저와 같은 얼죽아 맞아요? 세상에서 제일 어색한 인사. 사실 제가 지금 커피 마시면서 분위기 잡는 이유가 따로 있어요. 제가 오늘 커피 향이 솔솔 나는 틴트를 영업할 거기 때문입니다. 바로 블랙로즈의 드립핫 워터 틴트입니다. 짠. 얘가 커피 냄새가 진짜 죽여요, 여러분. 그냥 커피를 코에 꽂고 있는 것처럼 커피 향이 그냥 마구마구 올라오는 그런 커피 향 좋은 틴트거든요. 틴트를 영업하면서 향을 얘기하고 있네. 아무튼 본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블랙루즈의 드립 핫 워터 틴트는요, 아주 한 달 전에 따끈따끈하게 출시된 신상 틴트예요, 여러분. 사실 저는 틴트 추천을 그렇게 하는 편이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왜 이 틴트를 가져왔냐면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저는요, 이목구비가 강하고 인상이 센 편이라서 메이크업을 잘못하면 되게 촌스러워지거든요. 특히나 컬러들이 뿜뿜하고 막 아이라인 진하게 그리고 이러면 좀 부담스러워집니다. 이거는 저와 공감하실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사실 앞광대나 역광대나 T존이나 좀 얼굴 윤곽이 강하신 분들은 메이크업 자칫하면 막 촌스러워지고 이런 분들 되게 많거든요. 사실 우리같이 좀 선이 강하신 분들은 컬러들은 부드러운 컬러를 써주셔야 돼요, 메이크업 할 때는. 그러다 보니까 저도 항상 부드러운 컬러 위주로 메이크업을 하게 되는 편인 것 같은데, 물틴트를 그렇게 사용하고 싶은데 물틴트 중에서는 진짜 다 촌스럽고 쨍한 색감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0대 초반 화알못 시절 빼고는 물틴트를 그렇게 사용한 적이 없어요. 근데 요즘 들어 우리나라 K뷰티가 조금 발전하게 되면서 물틴트도 부드러운 MLBB 컬러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그렇게 많이 없어요. 근데 나왔습니다, 여러분. 요 블랙루즈의 드립 핫 워터 틴트가 바로 그 MLBB 컬러로 나온 워터 틴트거든요. 다섯 가지 컬러로 이루어져 있는데 다섯 가지 컬러 모두 자연스럽게 얼굴에 달라붙는 부드러운 차분한 MLBB 컬러예요. 영상을 끝까지 볼 이유가 생기셨죠? 게다가 여러분, 두 번째로는 묻어남이 없습니다. 제가 조금 이따가 자세하게 보여드릴 거지만 요 틴트가 가지고 있는 특유의 제형 덕분에 마스크에도 그렇고 휴지에도 그렇고 쩝쩝박 쌓여도 뭐 음식을 맛있게 먹어도 막 개걸스럽게 먹어도 지속력이 좋고 묻어남이 없습니다. 이거는 제가 좀 이따가 더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제가 말로 너무 떠들었으니까 바로 컬러부터 마지막 지속력까지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블랙루즈의 드립 핫 워터 틴트의 케이스는 이렇게 생겼어요. 한 손에 들어오는 아주 귀여운 컴팩트한 사이즈의 미니미한 그런 케이스고요. 손바닥 안에 들어오는 요 정도 사이즈고요. 어플리케이터는 이렇게 튼튼한 봉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런 어플리케이터를 좋아하는 이유는요, 뭔가 밥 먹다가도 후딱 바르고 나가야 되거나 아니면 데이트나 소개팅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화장실 갈 때 후딱 발라야 되잖아요. 그때 후딱 바르기 좋아서 이런 봉을 좋아합니다. 쏙 바르면 끝나거든요. 블랙루즈의 기존 마라 핫 워터 틴트와 똑같은 모양의 케이스지만 보시면 마라 핫 워터 틴트는 글로시한 투명한 아크릴 느낌으로 되어 있고 얘는 매트한 질감으로 케이스를 만들었더라고요. 마라 핫 워터 틴트와 모양 때문에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이 드립 핫 워터 틴트는요, 총 5가지 컬러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5가지 컬러 모두 다 입술에 발랐을 때 자연스럽게 착 달라붙는 MLBB 컬러입니다. 쨍하지 않으면서 메이크업 마무리에 이렇게 발라주면 얼굴에 형광등을 탁 켜주는 컬러들이에요. 제가 컬러별로 차례대로 보여드릴게요. LV6 허니 로스팅 컬러는 브릭 컬러와 오렌지 컬러가 적절하게 배합된 무드 있는 웜톤 브릭 MLBB 컬러예요. 완전히 웜톤 픽인 컬러죠. 그리고 두 번째 LV75는 카라멜 로스팅으로 제 최애 데일리 컬러입니다. 로즈빛 50%, 코랄빛 25%, 그리고 브라운기가 25% 정도 배합된 느낌의 로즈 카라멜 색상이에요. 오늘 사용한 컬러도 이것도 카라멜 로스팅입니다. 제 픽. LV8 피치 로스팅은 제일 화사한 컬러인 것 같아요. 생기 있는 피치 핑크 컬러인데 또 막 화면을 뚫고 나올 것 같은 쨍함은 없는 오묘한 매력의 피치 핑크 컬러예요. LV9는 모브 로스팅으로 쿨톤들에게 착 붙일 모브 브릭 컬러 틴트예요. 이런 농밀한 모브 컬러의 틴트는 그동안 못 본 것 같아서 좀 반갑더라고요. LV10 메이플 로스팅 컬러는 레드 칠리 색감인데 칠리 MLBB 컬러를 이런 워터 틴트로 원했던 분들에게 딱
딱인 호수인 것 같아요. 사실 다섯 가지 컬러 중에 메이플 로스팅 컬러가 제일 색감이 강하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모든 컬러들이 촌스러운 막 채도 높고 명도 높은 컬러들이 아니어서 데일리로 사용하기 부담이 없어요. 블랙로즈의 기존 마라 핫 워터 틴트랑 비교를 해보면 드립 핫 워터 틴트의 컬러들이 차분하다는 게 확실하게 느껴지시지 않나요? 확실히 화면에 뚫고 나올 것 같은 부담스러운 컬러들이 아니에요. 제가 손목에 발라놓은 틴트를 일정 시간 지나 물티슈로 쓱 닦아볼게요. 컬러 그대로 착색이 되는 거 보이시죠? 그 옛날 옛적 기승전 핫핑크 착색은 걱정도 하지 마세요. 컬러가 또렷하게 착색이 되더라고요. 블랙로즈가 마라 핫 워터 틴트를 출시할 때부터 이 정직하고 굉장한 착색력에 꽂히셨나봐요. 마라 핫 워터 틴트도 이렇게 굉장한 착색력과 픽싱력을 자랑했는데 드립 핫 워터 틴트도 거기에 못 미치진 않아요. 이 틴트의 제형은 마냥 물틴트도 아니고 살짝 점성이 있는 쫀쫀한 촉촉 워터 틴트인데요. 바를 땐 굉장히 촉촉하고 수분감 있게 발리다가 점점 스며들며 픽싱되어 마지막엔 매끈 보송해지는 제형이에요. 마르고 나면 요리조리 지워보고 문질러봐도 전혀 지워지지 않을 정도로 아주 강력한 픽싱력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입술에 바를 땐 촉촉하게 발리지만 픽싱되고 나면 딱 달라붙으면서 매트해져요. 그렇지만 컬러가 얇게 스며들기 때문에 보송하고 답답한 느낌은 안 드는 신기한 제형이에요. 바를 때 또 빠른 속도로 마르는 게 아니라서 스머징하면서 발라줄 수도 있어요. 3CE의 블러 워터 틴트랑 굉장히 흡사한 제형이에요. 써보신 분들은 이해가 확 가실 거예요. 이런 제형을 가진 틴트들의 가장 큰 장점이 뭔지 아세요? 우리 미우들? 바로 묻어남이 없다는 거예요. 진짜 묻어남이 없다는 거는 이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 되는 이 시국상의 진짜 최고 장점인 부분인 것 같은데요. 사실 시중에 나와있는 매트 틴트들 중에서 마스크에 안 묻는다고 하면 열에 한 8개는 묻더라고요. 근데 얘는 진짜 바로 이 즉석에서 있는 테스트. 제가 오늘 바른 이 카라멜 로스팅 컬러를 이렇게 한번 레이어링하고 픽싱을 좀 해주겠습니다. 휴지를 찾았었던 나이요. 휴지 Where's 휴지? 화장실에서 따끈따끈하게 가져온 휴지에 입술을 문대보겠습니다. 보이시죠? 진짜 묻어남이 없어요. 픽싱이 되면 아주 그냥 입술에 착 달라붙어요. 휴지랑 열렬한 사랑 중. 자기야. 진짜 없어. 마스크도 해야 돼. 마스크. 이 깨끗한 마스크 보이시나요? 이거 진짜 즉석이다. 이 깨끗한 마스크에 또 열렬한 사랑을 해보겠습니다. 짠. 자, 노 묻어남 틴트예요. 사실 워터 틴트라고 해도 묻어나는 틴트 굉장히 많거든요. 워터 틴트가 그냥 바르기 편할 뿐이지 오히려 매트 틴트보다 묻어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이 드립 핫 워터 틴트는 이 특유의 제형 덕분에 이렇게 픽싱되면 묻어남이 전혀 없는 게 장점인 것 같아요. 이거 솔직히 제가 영업 잘했다, 그죠? 제가 그럼 한 쩝쩝 박사로서 음식을 한번 먹어볼 거거든요. 낮에 사실 이렇게 화장하기 전에 제가 틴트만 이렇게 입술에 두껍게 바르고 음식을 열심히 먹어봤어요. 지금도 마시고 있는데 빨대에 안 묻고 있거든요. 제가 지속력 테스트를 한 브이로그, 먹방 브이로그라 그래야 되나? 본의 아닌 먹방 브이로그를 보여드리게 됐네요. 보시죠. 먼저 이거 블랙로즈 립을 바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발라놓고 마르면은 먹기 시작할게요. 중간 점검. 다 먹었습니다. 완료. 속력 진짜 좋죠?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블랙로즈의 신상 틴트인 드립 핫 워터 틴트를 자세하게 소개해드려 보았는데요. 가성비도 너무 좋기 때문에 가격도 부담이 없어서 학생분들이 사용해도 좋을 것 같은 틴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이목구비가 강하고 저처럼 인상이 세 보이고 얼굴 윤곽이 강하셔서 좀 부드러운 색감을 항상 쓰셔야 되는 분들, 그런 분들이 워터 틴트를 찾고 계신다면 이 블랙로즈의 드립
드립 핫 워터 틴트를 사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속력 강한 MLBB 컬러를 찾고 계셨던 모든 미우들은 한번 꼭 블랙루즈의 드립 핫 워터 틴트를 구경하러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린 다음 영상에서 또 봐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그러면 안녕.